맥북이랑 아이패드 장점 영상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팀쿡. 팀쿡은 그 하트를 받을 수 없어. 아 왜? 아 애정. 그러니까 충성. 이게 다 타이핑 일치인가? 원래 이게 없는데. 보통 굿노트를 다들 필기를 쓰는데 이렇게 다 타이핑으로 쳐놨네. 나는 다 타이핑으로 쳐놔. 이렇게 이게 다 뭔가 공부할 때 내가 글씨를 못 써서 그런지 이렇게 타이핑으로 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느낌? 연상하시는 입장에서 맥북 좋죠? 근데 아니 이거는 그냥 성능이나 그런 거 자체가 넘사벽이라서 나는 딱 영상 편집이라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맥북 아니면 못 쓰거든. 윈도우 노트북에서 이 성능이랑 이 발열 수준이랑 이 소음 수준으로 맥북 프로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맥북 프로만 써야 돼. 뭔가 오늘 내가 가방을 가볍게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러면 아이패드를 챙기고, 내가 오늘 뭔가 타이핑할 일이 많고 뭔가 인터넷에 엄청 자주 접속할 것 같다 이러면은 맥북을 들고 가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장점이 있고. 안녕하세요, 시나스입니다. 오늘 또다시 이렇게 게스트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1년 전에 한번 나왔잖아. 그치? 1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년 전에는 스냅사진,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 영상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저희가 이렇게 늠름하게 애플 사과 마크를 이렇게 영상 처음부터 왜 박아뒀는지 오늘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오늘 왜 나오셨는지, 무슨 얘기 해주시러 나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이 맥북과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계절학기를 올 A뿔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법을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계절학기 말고 총학점도 조금 고학점자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코로나 버프가 살짝 있지만 지금 그 손... 아니 다시 가냐고. 또 위험한 또 소송이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편집 안 할 건데 넣을 건데. 아 진짜로? 제가 코로나 때 학교를 다녀서 코로나 버프를 조금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4.5 평점에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서울의 유수의 멋진 대학에 고학점자를 데리고서는 그 계절학기 A뿔을 맞았다는 스토리를 올렸는데, 저희 시나스님이 바로 DM으로 공부 비법을 알려주러 나와라. 그런데 이제 맥북과 아이패드를 곁들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대가 조금 학점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대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랑 맥북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이패드, 맥북, 아이폰, 뭐 애플워치, 에어팟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애플 컬렉터인데요. 그래서 먼저 아이패드랑 맥북을 소개해드리자면, 아이패드는 조금 구형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오래 썼다는 거지? 네, 실사용으로? 네, 실사용으로 오래 썼고 지금 살짝 더럽긴 한데 에어3 제품이고요. 64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펜슬은 당연히 에어3 모델을 맞는 1세대. 네. 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 2019년도 11월쯤에 쿠팡에서 부모님이 구매를 해줬어요. 아, 부모님이 구매를 해줬어요. 여러분 더 이상 토다시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에어3 모델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맥북은 지금 여기 보면은 맥북 프로라고 적혀져 있죠. 맞잖아, 맥북 프로 맞잖아. 그래서 맥북 프로고, 그 다음에 이 맥에 관하여 이거를 이거 맞지 않아? 아, 요걸로 설명을 하는 거야? 네, 요걸로 설명을 하는 거지. 편하네. 스펙 공부해오라고 했는데 그냥 요거 보여주는 걸로 퉁치기. 아니, 맥 OS에 그 다음에 칩은 M1 모델이고, 그 다음에 원래 8기가인데 이때가 복수 전공을 선택할 때여서 제가 미디어학부를 복수 전공 중이라 뭔가 영상을 다루면 메모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16기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근데 영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왜 뼈 때리시죠? 근데 되게 오랜만에 본다. 맥북 프로 13인치, 나는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인데 약간 차이가 나. 어떤 점이? 이게 더 넓어 보이긴 하죠. 이게 더 넓지 당연히, 왜냐면 14인치니까. 근데 이거 봐, 얘는 이 밑에가 이렇게 부드러운데 굉장히 두껍는데? 두껍고 투박하고 볼 때도 되게 두껍고 뭔가 약간 둔탁하다 느낌이잖아. 좀 크지? 근데 얘는 이쪽이 뭔가 이렇게 날렵하고 좀 뭔가 이 디자인 자체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터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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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터치바 써? 터치바를 쓰는 용도는 4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도, 그러니까 밝기 조절할 때, 소리 조절할 때, 그리고 무음, 그리고 이모티콘 보낼 때. 근데 그 터치바가 유의미할까? 왜냐면은 봐봐, 스피커를 조절하려면 이걸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뭔가 이렇게? 근데 그냥 요거는 직관적으로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터치바를 불편해했고 좀 더 새 모델인데 없어졌잖아. 그래서 터치바는 잘 쓰고 계시는지 궁금했어. 첫 맥북이 이거라서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할 수는 기준이 안 잡혀 있어서. 네, 기준은 안 잡혀 있지만 그냥 감성이 넘친다? 장점은 감성이지 아무래도. 그 기분이 좋긴 해. 뭔가 이렇게 쓱 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아무래도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있을 때 뭔가 되게 이게 간지나 보이나 맞아. 봐. 우리 어머니도 되게 신기해하셔. 야 이게 이렇게 되네 하고서는. 실사용은 사실 버튼이 더 편하긴 한데 예쁨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장점인데, 이게 터치바의 단점이 또 뭐냐면은 F1, F2, F3, F4 버튼이 아예 없는 거잖아?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걸 넘어오면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 그러니까 남들은 버튼 하나 누르면 될 때 난 버튼을 이렇게 3개나 눌러야 되는 거라서. 근데 오늘 맥북이랑 아이패드 장점 영상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팀쿡. 팀쿡은 그 하트를 받을 수 없어. 아 왜? 애정. 그러니까 충성. 편집 바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펙은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네. 아이패드 에어 3세대랑 맥북 프로 13인치를 쓰고 계시다. 내 채널에 애플 제품을 들고 온 분들에게 항상 이거 뭔지 알아 혹시? 난 이거 사지 말라고. 지금 이거 봐. 이 애플 각인 보여? 애플의 광택용천 후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항상. 그러니까 되게 제가 좀 투박해가지고 성격이 이렇게 닦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손자국이 잘 지워진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닦으라고 만든 천이라서 다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왕 닦는 거 빡빡 닦아야죠. 완전히 그냥 다 지문들 지우고 가야지. 어떤 거 같나요? 사실대로 답하나요? 아니면은? 사실대로 답해야지. 그래야 시청자들이 내 영상의 신뢰성을 갖지. 25,000원이지. 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사실 네이버 스토어에서 2,000원짜리 사도 일반인 수준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막 특수 글래스를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냥 게스트 나올 때마다 콘텐츠 식으로 하려고 샀기 때문에 산 거지, 일반인들은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이패드랑 맥북을 쓰고 있는 거잖아. 아이패드를 먼저 구매한 거니까 아이패드를 선택한 이유? 여기 부모님이 사주시긴 했지만 아이패드를 선택을 했고, 그때 당시에 갤럭시 탭은 왜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그때가 19년도였는데 그때는 바야흐로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이라서 다들 핸드아웃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노트북을 바꿀 것이냐 아이패드 살 것이냐 고민을 했었는데. 노트북은 원래 뭐 쓰고 있었어? LG 거 그램. 쓰고 있었는데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그런 노트북이어서 그램 1000 모델과 동시에 나왔다? 중3 때부터 쓰던 노트북을 쓰고 있었어. 사실 그때 당시 공부할 때 노트북을 많이 쓰진 않아서. 그러면은 남들 다 아이패드인가 뭔가 그거 좋다던데 대학 공부는 아이패드로 해야지 라는 그런 분위기. 좋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냥 사실 주대없이 샀습니다. 주대없이 미학용으로 사긴 샀었죠. 그게 계기였습니다. 그럼 갤럭시 탭은 왜 안 쓸까 사람들이? 좀 더 지정해서 대학생들? 여대생들은 왜 갤럭시 탭을 안 쓰나요? 요즘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갤럭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갤럭시 탭을 쓰는 것 같고,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패드를 쓰는 것 같아. 그냥 핸드폰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요즘 20대들 거의 아이폰이니까 그래서 연동성 때문에 쓰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필기 어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SNS 상에서도 항상 필기는 아이패드다 이런 게 되게 바이럴도 많고 뭐 콘텐츠 컨텐츠도 많고 숙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쓰는 듯? 아무래도? 그러면은 아이패드 에어 3세대잖아. 에어 3세대가 나왔을 때 프로도 있고 미니도 있었을 텐데 해당 아이패드 모델을 선택한 이유? 일단 원래 내가 큰 거를 좋아해. 손이 되게 조그만한데 화면이 큰 거를 좋아해서 미니는 너무 화면이 작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부모님이 사주셨으니까 프로로 등골을 빼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패드를 사면 애플 펜슬까지 또 사게 되잖아. 그 구매 비용 자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에어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에어를 구매했다. 만족은 하시나요, 아이패드? 네,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애플 펜슬은 잘 쓰고 계신가요? 애플 펜슬, 여기서 충격 고백. 저는 사실 애플 펜슬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왜죠? 일단 저는 손글씨를 되게 악필인 편이라서 글씨 자체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대신에 이런 로지텍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필기를 많이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애플 펜슬은 구매는 했지만 쓰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로 더 타이핑을 더 많이 친다? 애플 펜슬은 이제 PDF 형광 펜칠 때 뭐 그럴 때 많이 쓰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거 잠깐 덮고 아이패드를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잠깐. 귀여운 배경화면이고.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네, 손재주가 없습니다. 보통 밀리의 서재라고 종이책이 아니라 그 책? 전자책? 전자책 볼 때도 썼고요. 그러고 개인적으로 테드도 테드도 가끔 시청을 하고, 그리고 뭐 기타 영어 뉴스 어플들 뭐 CNN이라든지 BBC라든지 그런 걸로 가끔 보고, 굿노트죠. 아무리 봐도 굿노트입니다. 대학생들이 아이패드를 산다 했을 때 굿노트 안 산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실제로 이렇게 굿노트 처음 들어가게 되면 분류해놓은 화면인데 2020년 이전, 그 다음에 2021년, 그 다음에 여름학기, 그 다음에 2022년 1학기 뭐 속지, 대외활동, 컴활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요. 죄이기 때문에 나름 죄이기 때문에 필기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제가 준비했었던 건데, 제 실제로 에이블 맞은 여름학기에 강의 아닌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타이핑을 친 거야. 아, 타이핑을 친 거야? 이게 다 타이핑을 친 거야. 원래 이게 없는데 보통 굿노트를 다들 필기를 쓰는데 이렇게 다 타이핑으로 쳐놨네. 나는 다 타이핑으로 쳐놔. 이렇게 이게 다 뭔가 공부할 때 내가 글씨를 못 써서 그런지 이렇게 타이핑으로 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느낌? 글씨에 자신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타이핑으로 PDF에다가 그냥 딱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넣기도 하고, 그리고 문과기 때문에 좀 교수님 말씀을 즉석으로 이렇게 받아 넣는 거라서 손글씨로 쓰기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하긴 타이핑이 좀 더 빠르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한 번에 더 많이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펜슬로 그려준. 필기를 안 하고 생각보다 타이핑을 더 많이 한다. 필기 어플은 굿노트를 쓴다. 또 타빌리티는 안 써보고 노트 쉘프를 써봤거든요. 근데 조작법이 살짝 나한테는 어렵다고 느껴져서 굿노트를 아무래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활을 점점 진행을 하시면서 맥북을 구매했잖아요. 네. 원래 LG 노트북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윈도우 노트북이라고 치면은 새로운 윈도우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고 왜 맥북 프로를 선택을 했는지. 일단 내가 이거를 구매를 생각할 시점이 21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미 아이폰, 그다음에 에어팟, 아이패드가 있었어.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다? 맥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약간 이제 원기옥 모으듯이 모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별 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감정 탓이 크지. 그러면 뭐 맥북으로 무엇을 하겠다, 맥북으로 파이널 컷 프로를 쓰겠다 뭐 이런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그것도 있었어. 파이널 컷 프로를 쓰겠다? 있긴 있었어. 근데 파이널 컷이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파이썬은 있어요. 파이썬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파이널 컷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맥북 프로는 그냥 감성 때문에 샀다. 아니야,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를 쓸 줄 알았으나 이것도 약간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 아, 뭔가 생산성을 위해서 쓸 것 같다.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훗날 쓰게 될 것 같다. 이제 미디어를 복수 전공을 하니까 내가 편집도 할 거고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프리미어를 돌리기에는 맥북이 훨씬 좋다더라. 내가 명색이 미디어 학과인데 내가 미디어 전공을 하고 있는데 맥북을 써야 하지 않겠냐, 난 크리에이터인데 라는 그런 걸로 이제 부모님을 설득시켰죠. 알차게 교육 할인까지 곁들여서.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맥북 프로 13인치잖아? M1 맥북 프로 13인치가 나왔을 때 M1 맥북 에어도 같이 출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중에 왜 프로를 선택하셨는지. 일단 아까 터치바를 까긴 했는데 터치바가 일단 너무 매력적이었어. 근데 사실 내가 샀던 그 시점에서는 막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태블릿 처럼 필기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도 나온 시기였지만 원래 사람의 욕망이랑 못 가진 걸 갖고 싶잖아. 터치바가 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쳐봤는데 그래도 프로그래밍을 돌릴 거면 프로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들 많이 훈수를 두셔가지고. 그러니까 훈수 드는 사람들이 다 맥북을 써봤을까? 나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 수준에서는 맥북 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에어를 사잖아? 그럼 계속 프로가 생각이 나거든. 사람의 욕심은 역시 끝이 없나 봐. 그래서 프로는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프로를 구매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에어랑 프로랑 비교한 영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1년 반 전? 2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 그럴 거면 좀 비싼 값 주고 더 좋은 거 사자라는 생각에 프로를 구매했어.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부모님 편,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 그러면 맥북을 그렇게 해서 구매는 하셨는데 만족은 하시는지. 그러니까 한국이잖아 지금.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러면은 뭔가 막 공인인증서나 막 그런 한국의 웹사이트 환경들이 윈도우를 중점으로 맞춰져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맥북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일단 아까 말했던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요즘 네이버 인증서라는 게 그치, 간편 인증들이 잘 돼 있지. 돼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인증을 받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써서 공인인증에는 사실 불편함을 못 느꼈어. 그러니까 뭐 관공서에도 네이버 인증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한글, 그러니까 문과생의 필수품 한글이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맥북에서 한글 쓰는 법 해가지고 영상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그 불편한 게 많거든. 진짜 많아. 그래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장점은 일단 이상하게 뭔가 그 사대주의에 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해도 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발언은 그 사대주의에 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을 쓰면 뭔가 맥 제품이 살짝 아른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근데 애플을 쓰면은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확실히 UI가 예쁘죠. UI가 예쁘고 그리고 이 트랙패드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되게 장점. 하나도 안 먹겠는데요 선생님. 뭐죠? 이런 트랙패드 줌이나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네. 영상 하시는 입장에서 맥북 좋죠? 네, 아니 이거는 그냥 성능이나 그런 것 자체가 넘사벽이라서 나는 딱 영상 편집이라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맥북 아니면 못 쓰거든. 윈도우 노트북에서 이 성능이랑 이 발열 수준이랑 이 소음 수준으로 맥북 프로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맥북 프로만 써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학생이면은 그러고 장점? 생각보다 이제 맥북이 가성비인 시대가 됐더라고. 프로 제품 말고 에어 제품은 살짝 가성비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시대라서 그렇게 비싸... 사실 다 비싸. 맞아요, 요즘 다 비싸. 다 비싸서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뒤지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제가 아까 파이썬이 있긴 하지만 아주 잠깐 한 달 대학생 코딩 캠프 때 깐 거라서 한 달 쓰고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면 뭐 파이널 컷, 뭐 프리미어 이런 거 돌릴 거면 확실히 맥북이 좋고 그 그리고 애플 유저라면 당연히 그 연동성과 호환성 때문에 M1부터는 아이패드에 깔아놓은 어플리케이션을 맥북에서도 할 수 있기 맞지.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굿노트를 맥북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아까 아이패드에서 보여줬었던 이게 아이클라우드 연동이 돼서 굿노트를 이렇게 똑같이 다 이렇게 항목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네. 그치, 연동이 되니까 똑같이 할 수 있어서 뭔가 오늘 내가 가방을 가볍게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러면 아이패드를 챙기고, 내가 오늘 뭔가 타이핑할 일이 많고 뭔가 인터넷을 엄청 자주 접속할 것 같다 이러면은 맥북을 들고 가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장점이 있고. 단점! 단점이요? 네, 단점 너무 신나는 단점 시간. 뭐부터 말해야 될까? 단점은 일단 그 맥OS랑 윈도우랑 조금씩 프로그램이 달라서, 예를 들면 한글이랑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서 내가 맥북을 가졌지만 그 윈도우를 같이 쓰는 친구랑 조별과제를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약간씩 어긋나고 그러지.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돼. 내 거에선 안 깨지는데 그 친구 거에선 깨지고, 그다음에 그 친구 기능엔 있는데 내 기능에는 없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있고. 하프 맞으는 건가요? 졸리네요. 그쵸. 그리고 내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램 썼을 때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맥북을 쓰면서 컴퓨터 오류가 생겨서 2번이나 자료를 날려먹었어. 포맷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맷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작성하는 한글 파일의 자료가 날라갔어. 그래서 막 레포트 내 쪽 써놨는데 한쪽 분량만 저장돼 있고. 아찔하네요. 반야신경 열심히 들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제 최애 플리인 반야신경. 종교는 없지만. 사실 단점이 크게 없는 것도 장점일 수 있는데, 그 윈도우에선 당연히 되는 탭 분할. 맥북에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유료 어플을 사서 탭 분할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어플이죠? 마그넷이라는 어플이거든요. 네. 마그넷이라는 어플인데 이거를 사면은 윈도우에서 당연한 일인 탭 분할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왼쪽 이렇게. 유료 어플이군요. 유료 어플이에요. 이걸 사서 탭 분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쪽에 강의 띄워놓고 한쪽에 이제 한글 띄워놓고, 그래서 강의한 복사 이렇게 교수님 말씀 적으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조금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 사두면 좀 잘 쓰긴 해요. 근데 윈도우에선 무료인데 맥북에서는 사야 된다? 맥북에선 사야 된다는 점. 그거 말고는 단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사용자로서 윈도우 사라고 합니다. 너가 컴공이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미디어 학부처럼 특수하게 영상 편집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윈도우 사라고 보통 하긴 해요. 근데 보통 그게 합리적인 소비인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합리적일 수는 없으니까 맥북이 사고 싶으면 그냥 맥북을 사더라고. 나도 그래서 말렸는데 맥북을 샀는데 울면서 쓰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생각 거지인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막 뭔가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아이패드랑 맥북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연동성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아까 말했듯이 굿노트를 맥북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아이클라우드 백업으로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부를 좀 넘나들면서 하고 있고요. 그냥 전체적 애플의 가장 강점이 연동성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캡처를 해서 에어드랍으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에 바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유기적인 그냥 생태계를 그냥 즐기는 중. 네. 필기감은 근데 별로 사실 쓰질 않아가지고 연필을. 펜촉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펜촉 제가 둔한 건지 모르겠는데 펜촉에서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서 남들 다 산다는 그 펜촉. 왜 남들 다 사는 거야? 나 없는데? 줄까? 아니 나도 안 쓰긴 해. 오빠 줄까? 그래서 남들 다 산다는 펜촉을 심지어 8개 구매를 했는데 쿠팡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본드나 스카치 테이프? 를 이렇게 좀 코팅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생 펜슬. 나도 생 펜슬 써. 생 펜슬이 가장 좋은 것 같고, 필기감을 약간 극대화하고 싶다 이러면은 종이질감 필름의 생 펜슬이 가장 저에겐 적합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제 펜슬촉을 구매하긴 했지만 안 쓴다. 그냥 정품 펜슬촉이 좋다, 괜찮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 불편했던 점? 아이패드랑 맥북을 쓰면서 불편했던 점? 딱히 없지. 불편했던 점? 자료 날아간 거? 자료 날아가고 뭐 동기화가 잘못되고 이런 거 제외하면은 그냥 썼던 것 같아. 가장 큰 게 그거였지. 공인인증서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개선이 돼서 불편한 점은 딱히 없는 거. 팀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애플 제품이니까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거? 근데 내가 맥북을 처음 샀을 때까지만 해도 맥북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또 다시 맥북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점점 그 점유율이 늘어나면은 한국 사이트들도 점점 맥북을 지원해주는 그런 곳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일단 처음 영상은 그냥 이 정도? 맥북이랑 아이패드로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혹시 있다면? 일단은 연동성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엄청 편해요. 왜냐면은 내가 노트북에서 필기한 걸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LG 노트북을 쓴다 하면은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바로바로 옮기기가 어렵잖아. 그치, 막 사람들 막 카카오톡으로 막 옮기고 막. 근데 이제 연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내가 필기를 해놔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메모 어플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인데, 난 좀 대외활동에서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연출을 담당한 적이 많아서 좀 생각나는 캐치프레이즈들을 메모로 적어뒀는데 그런 것들을 뭐 카카오톡에 2번 옮길 필요 없이 메모 어플에 하나에 써두면 그냥 자동으로 옮긴다는 개념조차 없이 그냥 보여지니까 그게 제일 편한 것 같고, 그럼 무엇보다 스타벅스 당당하게 그럴 수 있죠. 스타벅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레노버는 안 되잖아. 레노버 안 되지. 레노버 안 되고 입밴이지.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저의 인스타 팔로우. 인스타 그 뭐냐 홍보. 인스타 홍보의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은 대학생이지만 인스타에서는 취미로 스냅 모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인스타 띄워주실 거니까 팔로우 많이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첫 번째 영상은 대학생 아이패드랑 맥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간략하게 리뷰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여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